구글이 애플과 삼성을 잡으러 갑니다. 어디서? 스마트폰 시장에서요.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이죠.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스마트폰은 뭔지 떠올리시나요? 픽셀인데 조금은 어감이 낯설죠. 그런데 이 낯선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애플과 삼성을 잡으러 간다는 건지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하드웨어 스마트폰은 픽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이번에 출시가 될 픽셀 9의 렌더링 이미지, 유출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출시된 픽셀 2016년으로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좀 낯설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 가 조금은 덜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후 매년 새 시리즈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출시 시점은 10월 공개, 그리고 출시 바로 이어졌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출시 시점을 10월에서 8월로 2개월가량 앞당겼습니다. 애플이 또 AI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니까 애플보다 앞서서 출시해서 조금 시장의 관심을 더 받아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정말 진심이 된 구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한 애널리스트가 한 말입니다. 처음으로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하드웨어 또 스마트폰에 진심이라고 느껴진다. 전 모토로라 회장의 합류로 인한 변화인가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닉 오스터로가 이런 변화를 만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모토로라 회장으로 2016년 구글에 합류를 했고요. 올해는 그의 리더십 아래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 부서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하드웨어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구글의 픽셀, 지금의 위치는 어떨까요? 일단 미국에서는 아직 좀 신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진한색 그런 비중이 애플이 되겠고요. 하늘색이 삼성이 되겠고 노란색이 구글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구글의 2023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6%에 불과합니다. 애플과 삼성을 따라잡기에는 애플은 51.9%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은 미국에서 22.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갈 길이 멀다. 따라잡으려면 한참 남았다. 신생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애플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연두색이 구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2, 3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일본 시장에서는 삼성마저도 앞서고 있는 게 바로 이 구글의 픽셀폰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따지고 보면 구글의 픽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픽셀폰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분기별 판매량을 보고 계십니다. 2022년 중반부터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죠. 3, 4분기에 강한 거는 출시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좀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말씀드렸듯이 삼성과 애플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다르죠. 삼성의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구글이 이렇게 하드웨어에 진심인 상태로 조금은 폐쇄적인 그런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삼성과의 협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균열이 생길까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그 전 모토로라 회장이자 지금 구글 픽셀을 이끌고 있는 오스터로인데요.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의 관계자와 만나서 파트너십이 지금껏 이렇게 강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올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미르 사마트 안드로이드 부문 사장도 파트너사들과 출혈 경쟁이 없을 수 있도록 픽셀팀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 오스터로 리더십 아래 구글 AI가 안드로이드 파트너에 더 잘 넘어갈 것이다. 더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구글과 삼성이 AI 협력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후로 만약에 픽셀이 더욱더 큰 성장을 해서 삼성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하드웨어로서 성장을 한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시점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구글도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AI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가 무한정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AI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초기지만 어느 순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가 있다. 그렇다면 구글, 삼성, 애플 또 기타 다른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디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렇게 AI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시장 성장에 함께할 수 있는 부품사는 어디일지 이렇게 스마트폰 제조사 그 자체보다는 부품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로 오늘의 사인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